드림이가 아프면 아내도 많이 걱정해요. 걱정과 염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심해지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한동안 그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걱정 좀 그만하고 기도 좀 해라. 제가 이제 한번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당신부터 기도하고 나한테 기도하라고 해라. 네, 이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제 말이 참 권위가 없습니다. 이게 권위가 없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행함이 있고 특별히 가르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가르침에 권위를 더해 줍니다. 제 아내의 반응을 그리고 계속 좀 살펴보니까 한편으로는 제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는 거면 차라리 걱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걱정이라도 하면 뭐가 느껴지죠? 아,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걱정하는 태도에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말만 할 줄 알지 걱정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말이 의미 있게 들리고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위로를 얻고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이 변화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내 진심이 전달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도 우리는 무언가의 권위를 많이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느끼는 통로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학위나 학벌에 권위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이 타는 차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어떤 그 사람의 지식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충분히 권위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스카이를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 명문대학을 나오면 너를 증명할 시간이 줄어들어. 그 자체로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를 증명해야 될 많은 부분, 불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다 알아보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인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만 알면 일단 그 사람을 향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호의적인 태도로 또는 경청하려는 태도로 일단은 마음이 열린 자세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태도부터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한번 검증해봐 라고 판단자의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태도가 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알아보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학위나 능력이나 지위나 소유가 정말 그 사람의 말과 인격과 행동과 그 사람의 실력을 다 말해주던가 하면 또 그거는 아니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우리 삶에 어떤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람의 권위에 우리가 따르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까지는 사실 전혀 다른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놀란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리 그분의 가르침에서는 놀라운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가르침은 그럴듯했지만 그들의 삶은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신용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들으니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허울 뿐인 권위에 속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에 속거나 종속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이, 그것이 권위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권위가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뒷받침할 만한 것이 있는지 계속 제시하기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어떤 시대입니까? 더 이상 학벌이나 학위를 그것만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계급장 다 떼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라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고 있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라는 그런 이렇게 방송 플랫폼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경영 프로가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말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1등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프로였던 것 같아요. 100명의 요리사를 불러놓고 50명에게는 흰 옷을, 50명에게는 검은 옷을 입혀놓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요리사들은 이미 요리계에서 성공을 한 셰프들입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50명의 이 셰프들은 이제 막 요리계에 입문했거나 이 스승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요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같은 시간, 같은 재료, 같은 조건 안에서 요리를 만들어내게 하고 오직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명성이 아니라 맛으로만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맛으로 검증해서 1등을 가리겠다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진짜 권위는 실력으로 검증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권위 있다면 당신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진짜를 구분해내고 정말 권위 있는 것을 가려내는 올바른 방식인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일정 부분 정말 합리적이고 옳다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앙에 접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정말 말한 대로 사십니까? 정말 기도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당신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만 하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만약에 기도하면서도 인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 관계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당신이 권면하는 기도에게서 아무런 권위를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우리에게 되묻겠죠.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위안 정도만 줄 수 있는 그런 기도, 실제 하는 힘도 없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고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그저 막연히 무언가를 기대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권면하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것, 그런 신앙과 같은 것,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 그런 권위를 다 부숴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이 시대가 권위를 검증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싶어하는 태도고 논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권위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가 드러나는 수단들입니다. 권위가 드러나는 방법들에 불과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권위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늘 바뀌는 데다가 학위나 지위나 신분이나 소유와 같은 것들은 권위가 드러나는 일정한 모양들일 뿐인 것이지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권위를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럴만한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과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검증되고 실력이 있는 것만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권위를 만나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인정할 용의가 있어. 하지만 이미 그 안에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권위는 존재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늘 정말 그러한가 검증하고 내 앞에서 검증해봐. 나를 믿게 만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권위를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권위의 문제는 어떤 문제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결정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바로 권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려면 성경을 열 때 어떤 자세로 열어야 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진리이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태도로 이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정신이 가르쳐주는 권위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되면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것. 말씀이 뭔가 틀린 것 같으면 이것은 학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뒤에 믿을 수 있는 것. 이런 태도로 성경을 대하겠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해되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사람의 이성과 지성에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만들어내는 오류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쓴 책이기에 틀릴 수 있어. 성경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책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설령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난관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설령 뭔가 좀 앞뒤가 다른 내용이 보여도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옳습니다라는 태도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산상설교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놀랍게 감동시키고 훌륭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산상설교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감탄하면서 읽는 보편타당한 자명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수준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칭송하는 말씀입니다. 힌두교도도 무슬림교도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탁월한 도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가 쓰는 이 산상순의 한 부분에 한 무슬림 교사의 이 산상순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소개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산상순을 읽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탁월하고 뛰어나며 윤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에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됩니까? 그분은 선하고 사랑 많으신 선생님이 불과하게 됩니다. 뛰어난 가르침을 남긴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시대가 타락시킨 권위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이 도덕적이고 수준 높은 의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고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는 얼마나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는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설교자가 설교하니까 권위는 말씀으로 받고 권위 있고 대단히 설교를 잘하는 어떤 목회자가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메신저가 곧 메시지라는 말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교회와 목회자가 세상이 정한 기준조차도 미달될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행한 사람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행한 뒤까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권위 있는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정말로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이지만 행한 사람의 입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수준과 깊이가 우리에게 권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못 살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여전히 못 미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깨닫는 사람의 깊이에 있지 않고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의 권위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편 타당한 윤리적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권위 있게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산상설교 맨 마지막 두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산상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탁월한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28절, 29절은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로 이끕니까? 이 말씀을 누가 전했는가? 예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한가?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로 결론 맺지 않고 맨 마지막 두 절은 산상설교를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서 산상설교에 매료되고 석기관의 가르침과 다른 무엇인가를 느낀 이유는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언행일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근원의 권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권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들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십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이신 주님이 그 권위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존재 자체가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주님 앞에 선다라는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어떤 것을 동원해서 이 말씀이 권위 있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권위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지식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권위를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소유를 과시하셔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권위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신이 너무 좋아서 많은 공부를 하셔서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잘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분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잘 하셔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권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권위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검증이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이 능력이든 아니든, 어떤 교회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어떤 목회자가 우리로 하여금 실망시키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유일한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권위 상실의 시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권위를 바로 세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권위를 바로 세우자고 하면 우리는 기도가 좀 응답되면,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딱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인정해 줄 텐데, 정말 이번에 좀 이렇게 아프지 않고 이 병에서 이게 싹 나으면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이 기회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좀 살아계신함을 느끼고 믿을 텐데, 우리는 항상 권위를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죠. 그러나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다 외부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권위, 기독교 신앙의 권위는 이런 방법으로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권위임을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그게 뭐예요? 고난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믿고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과 손해가 있는 것을 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도 기꺼이 그 손해를 보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도저히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없는데 믿음이 틀렸다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그게 믿어져 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이 신앙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권위를 세워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진정한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님 대하듯 대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몇몇 구절들이 보편타당하고 정말 수준 높은 윤리라서 순종하고 따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모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권위 상실의 시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라는 말은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위는 내가 인정할 만한가, 내가 보기에 옳은가, 나를 설득시킬 만한가, 내가 기꺼이 순종할 만한가, 즉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맞는 것, 이것이 이 사회와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상실의 시대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시대예요? 내가 권위자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나를 설득시킬 만큼 설교하면 나도 해볼게, 이 교회 다닐게. 사사기 21장 25절에 딱 맞는 것 아닙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1장 1절부터 맨 첫 장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검증되든 검증되지 않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와 힘이 있으신 권위의 원천이시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권위를 우리는 바로 세우고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로 지난주에 봤던 반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말씀 앞에 서서 바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고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도저히 조금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삶, 삶으로 증명하는 삶, 우리의 육체의 말씀이 녹아지는 그 삶이 그때야 비로소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
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방학이 시작됩니다. 쉼,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멈추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샬롬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담는 방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시간으로, 우리 안에 채화하는 시간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삶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행함이 있는 삶일 때,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가 나타나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권위가 흘러나감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가실 줄 믿습니다.